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 렌트비가 매년 2%에서 5%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습니다. 뭐 고정적으로 올려도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오르고 있죠. 지역에 따라서 살고 계시는 주거지에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도 많이 오르고 있죠.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잠시 정체인 것 같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가 최근에 와서는 아파트 가격들과 오피스텔, 원룸들의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도 오르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분위기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다운이 있었던 이 바이오리듬이 사실 있습니다. 5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게 있게 되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은행 금리라는 부분이 무시를 못할 좌우를 할 수밖에 없는 주택담보대출, 즉 모게이지, 주택융자 뭐 이런 명어로 한국과 또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도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이제 세금 보고 처리 있게 되는 그런 시기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하고요. 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또 타당하고 합당하다라는 이유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하는 것을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막 스타트가 될 것이다 라고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매체이죠. 이에 따르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짧게 숏텀으로 본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된 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를 한 번에 0.25%로 예상을 했었는데 0.5%포인트 내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표현으로는 빅컷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서 미국의 현재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받으면 30년을 받죠. 변동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정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최고치였었던 곳에서 대략 1.5%포인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하고 유럽에서도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있죠. 아직 한국에서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고 있는 겁니다. 자, 이같은 이자 부담의 하락, 그건 뭘 좌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좀 사볼까? 하는 이 디맨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이자율이 떨어지면 부담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 또 오를지도 모를 것 같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쯤 집을 구해야겠다. 내가 준비를 해왔었던 지난 몇 년 동안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이 짧은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이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코노미스트 매체는 선진국에서의 분위기를 예로 들고요. 또 시티, 도심에서의 주택가격이 오를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통계학적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살고 계시거나 지금 시티, 캐나다, 호주 쪽에서 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민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나라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선진국들은 이 외국 태생의 인구가 연간 4%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지국가라고 하고 있는 스웨덴도 이제는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본인의 나라로 가세요. 그러면 돈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독일이나 지금 전 유럽에서도 외국의 이민자들을 가능하면 안 받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4%씩 늘고 있다는 것은 기록상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합니다. 현재. 이민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렌트비와 집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디맨드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없어야지 뭐든지 떨어지는 거죠. 물건도 그렇고 집도 그렇습니다. 근데 수요가 많으면 심리적으로 집주인이나 공장이나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도 팔리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스페인에서의 한 교수가 최근에 스페인 시장을 연구하면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민자들이 1%포인트씩 상승을 하면 평균의 주택가격은 3.3% 상승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민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네 나라들마다의 여론이 반발이 큽니다. 최근에 와서.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가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하물며 그 인구가 많다는 중국, 인도만 빼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뭐, 멀리 찾지 않아도 되죠.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죠. 가사 도우미 지금 필리핀에서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모든 업종이나 일을 하는 분야들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그러니까 배 만드는 거죠. 배 만드는 데에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기술직이 외국인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 외국인들이 6개국어를 구사해야지만 일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한테 외국어를 그냥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6개국어를 지시를 해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 아파트를 지어놓고는 하자 보수가 많게 되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도시로 일자리가 집중되죠. 그래서 서울도 더 늘려서 김포지구를 서울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도시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도심에 집을 지을 공간이 많은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어떤가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또 노년의 은퇴 후에 살고자 해서 집을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장만하고 이런 경우에 유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깡통집들 그리고 경매로 나오는 집들은 대부분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왜? 살다가 보니까 인프라가 없어서 약국 한 번을 가려고 해도 어렵고 또 편의점을 한번 가려고 해도 어렵고 병원은 멀고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안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고 밤에는 그저 적막하고 깜깜하다. 다시 대도시로 가야 되겠다. 노인들마저도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어떤가요? 최근에 와서는 집을 서울에서 신혼주택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도 월세라도 살겠다. 나 지방도시 가서 사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과정에서 인구도 대도시로 집중이 되겠죠. 그런데 대도시에 집을 지을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건설 업계가 최악입니다. 왜? 건축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집을 지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가요? 대도시에 있는 집들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 인프라 정책이 많이 나오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패스라고는 개념으로서 모든 교통수단을 한꺼번에 탈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계속해서 인프라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너무 빡빡하니까 약해질 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미 인프라를 많이 설치해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뉴욕, 집더 지을 수 있나요? 서울, 집더 지을 수 있나요? 도쿄, 집더 지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그곳에 와서 살려고 하죠. 그러니 집값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한강변에 있는 대한민국의 아파트들 재건축하기를 원하나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집은 오래된 건 인정을 하지만 강변을 한강변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치 남양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남양집을 뷰를 볼 수 있었던 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집이 낡아서도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맨하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대도시는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때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가고 있었던 보스턴, 뉴욕, 산호세. 근데 이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건설이 허가된, 퍼밋이 된 주택은 겨우 1년 동안에 7,000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4년 정도와 비교를 하면 크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수년간 집값은 경제성장률과 금리, 은행 이자율 등 온갖 종류의 타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도 구조적인 인상, 구조적인 이유로서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금리를 내린다라는 지금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또 부동산의 분위기는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우리 여생 어른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 때 진실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 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쌤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쌤 여기 와서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한 켤